그러면 승부가 가려집니다. 두 번째 순서 안에 들어와야 결승에 진출합니다. 출발 직전. 자, 안현수가 역시 네 번째인가요? 아, 지금 두 번째 자리였... 와, 지금 선수 넘어져요. 이렇게 되면 안현수 선수 지금 대출발이 없기 때문에요. 네, 미국과 중국이 넘어졌습니다. 자, 캐나다와 네, 한국. 수월하게 지금 결승 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퀴에 중간 블록 2후 지났거든요. 네. 경기가 숙개가 됩니다. 자, 조단 말런과 리에 선수가 충돌 넘어지면서 안현수가 지금 제일, 그러니까 안현수가 1등인 거예요, 지금. 네. 아, 어저께 또 그렇게 어렵게 경기를. 안현수가 아쉬움을, 거의 한 바퀴를 네, 아쉬움을 많이 따네요. 남겼는데요. 오늘 또 이런 또 행운이 네. 또 따라주는군요. 안현수 선수가 한 바퀴를 잡았습니다. 리엘 잡았고, 자, 골이 냈습니다. 나머지 선수도 한 바퀴 더 돌아야죠. 안현수 제일 먼저 들어왔고요. 자, 뭐 어떻게 보면 싱겁게 끝난 셈이네요. 네. 안현수와 올리베장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안현수가 1위, 올리베장이 2위. 자, 안현수 선수가 500m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자, 조단 말론 넘어졌고 먼저 이렇게 되면 리에의 어드밴티지 가능성 모르겠습니다. 조단 말론 넘어지면서 리에가 깔렸는데요. 지금 마지막 한 두 바퀴를 남겨놓고 저런 상황이 생겼으면은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예, 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자, 안현수의 결승 진출은 뭐 송경택과 함께 확실한 거고. 리에 선수가 조단 말론과 함께 넘어지면서 경기를 중간에 넘어졌고 그 사이 안현수 선수는 뭐 리에 선수를 거의 한 바퀴를 따돌리고 네, 제일 먼저 심판들 들어왔습니다. 심판들 모여 있는데요. 네, 지금 리에를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그렇죠?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500m 자 판독을 하는데요. 다섯 명의 500m 출발에 좀 트랙이 좁아 보이긴 하겠죠. 그러나 뭐 규칙대로 결과가 나올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자 500m 결승전과 남자 500m 결승전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자는 정은주, 남자는 안현수, 송경택 두 명이 모두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출발. 여기서 안현수가 앞에 안 있길 잘했어요. 네, 지금 중간 블록 확실히 지나서 넘어지긴 했는데요. 네. 안현수가 그리고 여기서 올리베장을 뭐 쉽게 따라잡죠. 그리고는 리에보다도 한 바퀴 먼저. 자, 3, 4위 선수를 안현수가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인데요. 이제 잠시 후에 발표가 나오겠습니다. 자, 어떤 선수? 안현수와 올리베장은 일단 1, 2위로 들어왔고. 네. 아직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빙, 얼음을 가는 시간입니다만은 올리비에 장 선수의 모습. 여자부에서는 정은주, 푸타뉴, 아리아나 폰타나, 칼리나 로버츠 네 명 선수가 결승에 올라갔고요. 남자부에서는 송경택과 안현수 두 명이 결승 진출은 확실하고 네. 샘블레이도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올리비에 장 그리고 리에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는 한국 두 명 그리고 캐나다 두 명이 됐고요. 아, 우리 한국 교민들도 현재 계신 분들이 네. 큰 태극기를 갖고 응원을 하시는군요. 네, 저희가 어느 나라를 가서 경기를 하든 아, 리에는 네. 3위가 됐군요. 아, 올리비에 장만 실격. 네. 네. 그리에 올라오지 못하고 두 명의 선수가 결승. 아, 존 말론이 올라오는군요. 존 말론이 아, 조단 말론이 올라오네요. 올리베장을 실격을 주고 조단 말론을 올리네요. 자, 그럼 조단 말론이 넘어진 게 올리베장 때문에 이런 건가요? 올리베장이 실격으로 지금 나오고 리에는 그냥 3위고 네. 먼저 넘어진 조단 말론은 2위로 좀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 누리나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조단 말론이 살아났어요. 안현수는 뭐 1위로 지금 통과가 됐고 자, 이렇게 되면은 한국 두 명, 캐나다, 미국 한 명씩 남자 결승 진출했습니다. 한국은 한현수, 송경택, 정은주가 잠시 후 결승전을 펼칩니다. 자, 아구라 아이스링크 잠시 후에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